적 없는 연기 시너지를 이 영화 사냥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텐데요. 자, 이 지금 짧은 영상만으로도 배우분들의 연기 시너지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졌는데요. 이전 작품에서 본 적 없던 이제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외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많은 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각 캐릭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이재훈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감독님께서 제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좀 저를 좀 바탕으로 캐릭터를 쓰셔서 그런지 그 캐릭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단지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떤 작전을 펼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체험?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표현해줬으면 좋겠다. 그거에 대한 주문이 많았었고 또 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또 친구들이 이제 스트릿웨어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큼지막한 옷들을 좀 이렇게 거칠게 입고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옷을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감독님한테 좀 영향을 받아서 네,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던 의상들을 실제에도 좀 이렇게 평소에? 네, 평소에도 이제 입고 다녀서 근 한 3년 동안 예, 열심히 예, 스트릿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재훈 씨의 약간 의상 패턴이 좀 바뀐 거였군요. 아, 네. 그렇죠. 네. 자, 의상 패턴까지 그 성향까지 바꾸게 된 영화입니다. 네. 재훈 씨는 어떻습니까? 가장 중점을 둔 부분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캐릭터에 접근했던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고요. 그 인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 삭발을 하고 또 머리 탈색을 하고 또 그런 이렇게 피부결도 조금은 거칠게 보일 수 있게 분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눈썹도 여기 눈썹도 살짝 밀었죠. 그러니까 장우와 재홍 씨는 전혀 다른 인물이군요. 조금 많이 다른 인물인데. 네. 좋습니다. 우식 씨는 어떤가요? 저는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타투를 네?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하는데 그 전 작업이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니까 네, 예. 엄청 열심히 했고 또 연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막내로서 형들이랑 진짜 친구처럼 보여야 돼서 막 근데 사실 제가 그건 노력한 건 아니고 형님들이 워낙에 그렇죠. 네, 저를 성격이 좋으니까. 네, 현장에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감독님과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모든 공을 감독님과 형님들에게 네. 그러면서 내가 막내다 네. 라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. 네. 정빈 씨는 어땠나요? 네,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의 계획에 상수를 끼워주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명의 어떤 연기 호흡에 있어서 너무 튀지 않게 잘 녹아들어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극을 끌고 가는 어떤 재훈 형이 연기한 준석이라는 인물의 어떤 감정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인물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가요? 또 전혀 다른 정민 씨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네. 네, 상수를 통해서. 네, 좋습니다. 박혜수 씨. 저도 감독님이랑 여러 레퍼런스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영화 속에서 지금의 이 작품의 한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본성을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었고 현장에서 또 굉장히 또 동떨어지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캐릭터에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한이 탄생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비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짧은 영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답변을 들으니까 이 다섯 배우분들이 또 얼마나 또 새로운 연기 시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고요. 이 영화를 꼭 봐야 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영상에서도 느껴지고 전 사실 아까
대기실에서 제가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고교 교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굉장히 정말 화기애애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. 현장에서도 굉장히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,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?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제가 조금 그 낯을 많이 가려서 감독님이 네 지금 많이 가고 계시는데요. 예. 예.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워낙에 그 배우분들이 이제 다들 이렇게 부침성도 있고 다들 또 동년배고 예, 예. 동년배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촬영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촬영 현장에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난다. 에피소드가 있었다. 저한테 질문하신 거. 누구라도 좋습니다. 감독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질문 다시 한 번만.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거. 현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? 현장 하면. 예. 그 뭐 구체적인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? 저희가 저희 쿼터스 나섭니다. 네. 네. 저희 이제 저희가 다 또래또래 친구같이 잘 지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요. 사실 다른 현장보다 감독님이 다른 감독님들보다 좀 더 나이가 저희랑 더 비슷한 굉장히 젊으시죠. 예. 그래가지고 거의 배우들과 감독님도 다 친구처럼 되게 잘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 영상에 저희 폭죽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. 그게 사실 계절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거든요. 근데 겨울에 네. 근데 그때 제일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진짜 폭죽을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 장면이 떠오르시고 재훈 씨는?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네. 영화를 안 보셔서 어떤 얘기하면 신고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. 상향의 시간 현장을 떠올리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? 엄청 추웠어요. 추위 엄청 추웠다. 지금 다들 공감을 네. 하지만 그 추운 공기 그렇죠? 네. 차가운 공기가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네.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매우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영화가 또 스릴러의 또 장르를 그렇죠.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계절감이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리지 않았나. 촬영한 저희들이나 뭐 스태프분들, 감독님 엄청 힘드셨지만 그 날씨의 그 추운 효과가 분명 스크린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관객들이 상향의 시간을 함께, 그 시간을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. 자, 이 질문은 감독님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 상향의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기획부터 그리고 후반 작업에 거쳐서 이 개봉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. 과정이 이제 2018년 겨울부터 촬영을 시작해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2018년 한 여름 때까지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그 편집 굉장히 느리게 하다 보니까 후반적으로 공을 네. 들이신 거죠? 네, 공을 들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CG를 그리고 지금 또 믹싱도 제가 사운드를 워낙에 이제 그 영화 이미지 반 사운드 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촬영만큼 사운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지금도 또 끝나고 나서 또 패널 믹싱을 하고 또 믹싱실을 가야 될 정도로 이게 보통의 영화들보다는 훨씬 긴 시간 동안 믹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사운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트모스라는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상향의 시간 영화에 어울릴 만한 어떤 사운드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녹여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믹싱을 하고 있고 CG도 아직 진행 중인데 이제 조만간에 다 끝마칠 것 같습니다. 네. 보통 진짜
하는 작업보다 굉장히 길었던 이유가 감독님이 그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욕심? 예, 뭔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계속 뭐 시간이 길어지는데 분명 그 시간만큼 예, 영화가 되게 새롭게 한국 영화에서 아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걸 관객분들이나 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그게 또 완성의 시간이고 새로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국내를 넘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계속해서 감독님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사냥의 시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사냥의 시간 매력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. Never Seen Before 만나보시죠.